아니 그 남편이 군입대 이후에 오히려 부부관계가 좀 좋아졌다는 얘기가 들려요. 아 그쵸. 오빠가 많이 네. 저한테 잘해주죠. 너무 잘해줘요. 네. 오늘은 시상식 가서 어떻게 하라고 하던가요? 오빠가요? 예. 아 뒷부리 가서 실수만 하지 말라고. 아 오늘도 사실 상금만 아니었으면은 올 수도 있었을 텐데. 예. 무슨 상금이요? 아, 상금 말고 상금. 아 돈 생각 그만하고. 네네네. 요즘에 또 외질의 양도 그렇고 뭐 철구님도 그렇고 가정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네. 참 좋습니다만 요즘에 또 아쉽게도 장인어른이죠. 최근에 정지 사태가 있었어요. 아, 네, 좋은 날 이런 말씀드려서 좀 뭐한데 개인적으로는 좀 따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오늘까지 예. 먹었어요. 알겠습니다. 아 오늘 유독 튀십니다. 아 화이트. 네. 오늘 좀 식은 좀 썼습니다. 뭐 약간 그 백김치 묵인가요? 아 네 맞습니다. 오. 오늘 상도 못 받는 거 옷으로 좀 티 좀 내자. 오. 내년에는 또 이런 BJ로 거듭나겠다. 각오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솔직히 말하면 컨텐츠까지는 네. 무리고요. 합방을 좀 더 덜하고 유튜브 영상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. 오 아프리카 시상식에서 유튜브를 열심히 하겠다라고. 아 왜 그러세요? 바로 화려비 영장님 계시는데 제가 조용히 말했는데 야. 는 드립이고요. 예, 예. 이제부터 네. 컨텐츠 열심히 하는 컨텐츠 BJ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요즘 따라 더욱더 이뻐진 우리 외지래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고마워. 네.